조한철 배우님이 그 현장에서 그 그린색 아세요? 그린? 네, 초록색. 마블. 네. 마블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연기를 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딱 보고, 이제 알려줘요. 그 감독님이든, 이제 조감독님이든, 그리고 조연출이든 해가지고, 자, 여기서 운석이 떨어집니다. 자, 놀라셔야 되며, 하나, 둘, 셋, 우와! 막 이런 식으로. 아, 진짜요? 실감나게. 거기서 딱, 이제 신호를 주는구나. 아니면 속으로 카운트를 3개 해줘요. 자, 여러분, 그, 한 5초 뒤에, 소리 지르거나 놀란 표정을 해주세요. 막 하고, 탄식, 이런 걸로. 그리고, 설경구 선생님이랑, 그, 박병원 선생님이랑, 그리고 조한철 배우. 끝나요. 그, 촬영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조한철 배우님이, 그 현장에서, 와. 기깔나요. 그게 나아가요? 그, 어떻게 하냐면, 항상 대본은 이제 배우와 분석을 하고, 연기를 하고, 이제 보여주잖아요. 보여주고 나서 이제 촬영을 해요. 근데 빼면 좋다, 더하면 좋겠다 이거를 이제 감독님이 이제 선택을 해주거든요. 추가를 해요. 김용화 감독님이 계속 그 추가 주문을 하거든요.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잘 속아내요. 네, 주문을 척척척척 다 하시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살다 촬영장에서 기립박수를 처음 봤어요.